네, 더 작고 강력하게 돌아온 컴팩트 프리미엄.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클린톤 시연하는데 10번 다 다른 연주를 해주시는 AI 네. 기타리스트 네, 네. 총파고와 함께하는 네. 이펜터 보드 리뷰 시간입니다. 네네네. 자, 우리 요새 올인원 페달보드 뭐 한동안 하다가 잠깐 좀 쉬었었는데 네네. 사실 나올 게 다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종류별로 네. 아니면 스펙별로 가격별로 대부분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하나 더 나올 게 있었다. 그게 네네. 뭐였냐면은 컴팩트 프리미엄. 그쵸. 우리 사실 뭐 프리미엄, 세션 이런 아예 고가의 보드들도 했었지만 네네네. 지금 우리가 딱 중간에 빈칸을 찾다 보니까 없었던 게 네네네. 우리 사실 나노플러스에다 얹었던 그 보드가 네네. V2 있잖아요. 네네. 그게 122만원이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작고 싸다. 작고 그렇죠, 싸다라는 그렇죠. 거였는데 우리가 지금 해놓고 보니까 작고 좋고 비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 그렇죠. 빈칸을 채우려고 새로 셋업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보면은 나노플러스 그 페달보드가 여기 보면은 이게 두 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얘는 그렇죠. 못 넣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좀 더 길어. 한 요만큼 있어. 그렇지. 그래갖고 다른 이제 작은 페달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면은 나노 플러스에 맞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거는 길이를 살짝 줄이고 한 칸을 더 늘린 거라 그쵸. 약간 큰 페달 작은 페달 섞어갖고 너네들이 고급화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고급화를 할 수 있다. 약간 이 정도. 테트리스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A3 큰 페달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에 따라서 꽤나 비싼 고급 페달보드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쵸. 대신에 완전히 그런 프리미엄이나 완전 세션보드 같은 막 400만원대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의 컨셉은 뭐냐면은 나노보다 살짝 면적이 넓어졌는데 가격이 거의 두 배가 되는 그렇죠. 작고 강력한 컴팩트 프리미엄, 이게 이번 페달보드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자, 올인원 컴팩트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 우리 나노플러스에 얹었던 V2가 122만원이었단 말이에요. 122만원 컴팩트 V2 이거는 지금 다 합쳐서 싹 할인 적용된 가격 최종 할인가가 218만원입니다. 그렇죠. 218만원인데 여기 할인 전에 이제 공인까지 포함된 가격이 어떻게 되냐, 341만 6천원이란 그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은 페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작은데 완전 괜찮은 애들. 그렇죠. 원래 좋은 애들. 네, 원래 좋은 애들. 그런 애들만 갖다 넣고 네. 그리고 이 큰 데에서는 오히려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프리미엄들을 그렇죠. 최대한 충실하게 담은 그렇죠.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딱 페달보드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친구죠. 그죠. 네, 이 친구. 이 친구가 JHS의 럭키캣인데 네네네. 이게 원래 예전에 우리 ARP87을 거의 대부분 썼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딜레이가 이 딜레이를 쓰고 싶었으나 못 썼던 이유가 가격 차이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차라리 그 10만원의 어떤 부담을 가격에다가 더 넣는 것보다 차라리 좀 호환이나 아니 뭐 삼형제 그렇죠.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일단 ARP87을 썼는데 이게 이번에 가격이 확 다운되는 그쵸. 호재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 한 10만원 차이 나던 게 실제로 한 1, 2만원 차이가 나는 네네네. 선까지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다채로운 사운드 세팅으로 네네네. 이런 럭키캣을 사용하는 시도를 이번에 이 페달보드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자, 한번 쭉 살펴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냥 훑어보면서 가겠습니다. 네, 익소틱의 EP 부스터가 정가 237,500원, 할인가 189,000원. 전부 다 할인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원플러의 텀누스가 229,000원 할인가. 네. 그리고 지금 저기 익소틱의 SL 드라이브, 이게 딥 스위치를 저희가 미리 조작을 해서 네네네. 이게 좀 더 그 디스토션을 쓰는 보람이 그렇죠. 좀 더 느껴지게 좀 더 역가가 높은 게인을 쓸 수 있게 미리 세팅을 해놓습니다. 네. 딥 스위치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뭐 미리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네네. 직접 직접 하셔갖고 네, 조작하셔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니까 215,000원, 뭐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그 줄리아 아날로그 코러스 비브라토 285,000원, 그리고 방금 살펴보았던 럭키캣 298,000원, 네. 그리고 페이썬 멀티펑션 리버브가 285,000원. 네. 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정말 좋은 볼륨 페달인데 그죠. 네, 너무 비싸갖고 살짝 부담스러웠던 A3 근데 네네. 뭔가 좀 다르죠? 이게 네네. 미니입니다, 미니 네네. 원래 이만한 사이즈였는데 그죠, 그죠? 이 미니가 야, 이거 그러면은 퀄리티가 똑같으면은 이게 작으니까 좀 싸면 이거 사면 좋지 않겠냐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봐야 한 2만 원짜리. 네, 네. 네. 비싸죠. 결국엔 퀄리티가 똑같은데 그냥 이 사이즈에 맞추기 위해서 작은 그렇죠. 걸 쓴다라는 네. 거지 뭐 좋은 퀄리티를 싸게 사기 위해 작은 걸 쓴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거의. 네,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페달보드 사이즈에 맞추셔 갖고 사시면 되는데 이 미니가 30만 원대 지금 초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페달 튜너 PWCT 20 모델이 지금 10만 5천 원. 여기 지금 네. 가장 저렴하네요.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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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퍼서플라이 DC5 치옥스께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21만 원. 그리고 치옥스 좋죠. 네, 치옥스가 가장 안정적이죠. 네네네. 사실 네. 메트로 16SC 페달보드 케이스 벨크로 포함해서 99,000원. 네. 그리고 케이블 세트가 209,200원. 네. 네. 그리고 파워 케이블이 7,500원, 공임 30만 원 해서 이게 할인 전 가격이 3,416,500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 네. 최종 가격 218만 원입니다. 네. 자, 뭐 여러분들 뭐 워낙에 이 사운드 세팅들을 잘 이제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은총 씨가 몇 가지 멋진 톤들을 네. 좀 만들어서 들려주시고 그리고 거기 이제 럭키 캣을 좀 사용을 해서 네. 이게 딜레이가 어떤 퀄리티가 있는지 이거 좀 시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P 부스터 원래 그냥 클린턴이 이 정도인데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한 이 정도로 밟아놓고 쓰세요. 그쵸, 이제 기본으로. 그럼 이제 여기 기본에서 기본에 기초 체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네. 거기에서 뭐 이제 차례대로 밟으면 되겠죠, 그냥. 그렇죠, 네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볼륨이 많이 크네요. 예, 볼륨 많이 크네요.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최대 게인으로 올리면 요 정도까지. 네. 근데 뭐 오버드라이브에서 네, 이렇게까지 쓰실 일이 네. 거의 없고요. 네, 이러면 이번엔 요거 끄고 바로 SL 네. 드라이브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지금 아까 네. 9시밖에 안 됐었는데도 여기서도 지금 여과가 엄청나게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2시만 돼도 완전 네. 하이게인 느낌 나요. 12시 좀 안 주시고 뭐 네. 같이 물렸으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볼륨 조절하셔갖고 게인 네. 부스터로서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시원시원하죠. 네, 이렇게 사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친구들이 사실 가장 기초 체력을 여기서 감당하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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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작은 사이즈로도 충분하다는 게 검증된 애들로만 여기다 그렇죠, 들어왔어요. 그렇죠. 원래 이게 이렇게 아래 위가 바뀌어 있었는데 네. 이게 밟을 수가 없다라는 네. 그런 피드백이 있어갖고 아래 위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페이썸은 뭐 여러분들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냥 오랜만에 그럼, 한번 넣고 오랜만에 들어보죠. 네. 아, 이게 제일 좋죠? 네. 네, 그렇습니다. 페이썸 네. 오랜만에 만나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네. 네, 럭키 캣. 이게 모드 1, 2가 있어 가지고 모듈레이션이 이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네, 모듈레이션 1, 2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믹스랑 조절하실 수가 있고 딜레이 타임 네. 그리고 딜레이 타임에 레이쇼를 네, 세 뒷단음표, 네. 8분음표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리피트, 피드백 얼마나 먹일 것인가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래 놓으면 뭐 이제 뭐 세월아 내월아 이제 영원히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 다큰 보시면 이 오른쪽으로 돌아와 있잖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디지털 딜레이 소리 나요. 이렇게 네.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약간 아날로그 딜레이처럼 톤이 좀 따뜻해지는 네, 손이 거죠. 이렇게 톡톡톡톡 까이죠 느낌이.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그리고 네. 이제 또 빈티지 테이프 모드가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방금까지는 빈티지 저기 디지털 모드였고요. 지금 방금 빈티지 모드로 바꿨습니다. 네. 오, 일단 톤 자체가 다르죠. 훨씬 더 아날로그틱한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을 그렇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친구가 중간에 들어오면서 뭔가 음색이 조금 더 다채로워진 느낌 맞아요. 네, 듭니다. 훨씬도 좀 고급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다 켜놓은 상태에서 볼륨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우리끼리 재밌어. 또. 환상의 콤비. 네. 네네.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시간 한번 들어봐야죠. 네. 아시죠 뭐. 네, 뭐 아시죠 뭐. 김은총 스타일. 네, 네. 김은총 스타일. 유튜브에 적당히 부른 MR의 네, 적당한 연주로. 네. 네, 적당히 어울리는 컴팩트 프리미엄 김은총 스타일의 시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사운드로 시연 잘 해봤습니다. 네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뭐 이 페달보드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타겟팅을 좀 해드리자면은 나는 큰 건 싫어. 근데 그래도 가장 좋은 애들로 세팅이 그렇죠. 된 날 건 나야 돼 했으면 좋겠어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만한 컴팩트한 가방에다가 넣고 다니다가 깠는데 200만 원이 넘는 보드가 나온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의 작고 강력한 작지만 프리미엄이 있을 거 다 있고 네 있을 거 다 있고 지금까지 우리는 크고 좋거나 작고 네. 싸거나 뭐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작고 비싸고 좋은 것들 그 빈칸을 채워주는 컴팩트 프리미엄 보드를 네, 네 필요에 따라서 잘 세팅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은총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은 벗어 던지자. 네, 무거운 짐은 벗어 던지자. 네, 네. 이게 원래 보석이 작고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속값한 페달보드 이렇게 아,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점수요. 예. 네, 점수 몇 대면? 88. 네. 점수 체계를 자기 멋대로 쓰고 있어요. 네, 반올림에서 어쨌든 9.0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 8.5, 9.8.5 이렇게 나왔는데 저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어쨌든 이거는 조금 타겟팅이 다소 지금까지의 보드들에 비해서는 조금 마니악한 측면이 있어요. 그죠. 네. 왜냐면은 어쨌든 가성비라기보다는 좀 특수성에 좀 포커스를 맞춘 느낌이죠. 네. 작지만 강력한 걸 원하는데 좀 비싸도 상관없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지 이 가격대엔 이게 최선이에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네. 네. 이거야말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사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성비 항목을 조금 점수를 네네. 낮춰봤습니다. 자, 이렇게 올인원 컴팩트 프리미엄 보셨고요. 빈칸 다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또 보드가 뭐 또 찾아보면 또 할 게 또 있겠죠. 네네, 그렇겠죠.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어떤 요구 그런 사항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빈칸을 찾는 대로 새로운 네. 보드를 짜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총파고 은총 씨와 함께하는 재밌는 기타 리뷰 준비 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은총 씨가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은 은총 씨가 네. 오늘은 마무리 멘트 하고 이거 말고 은총 씨가 이거 해주셔야 돼. G 이거요? G G 그렇지 이렇게 하면 G지. 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